그래서 빠바에 나와 있는 문제는 요지 파악하는 거고요.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라는 파악하고요. 뭐 변형 문제 뭐가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추측해 보는 재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reasons why teen steal varies explains Peter Brogley in the National Report on Theft라고 얘기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이 요지 파악한 뭐다 중요하죠. 첫 문장 항상 다른 문장보다 한두배 정도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합니까? 수민 한 명씩 하자. 번갈아 가면서 하자. 수민이 먼저 하고 다음 동이라고. 뭐 대충 대충 고유명사 대충. 오케이. 그래서 뭐 why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very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theft에 대한 얘기, 뭐 저기 report on theft 이 내용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첫 문장, 여기 생각된 첫 문장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뭐가 어떤 게 생각돼요?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예. 예, 구미중 학생 학부모님 맞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있습니다. 요일은 현재 중1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월 5시부터 점심점이 수업 점심시간부터 근데 이제 수업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과정을 주고요. 원래 오래 다니는 학생들이 뭐 지금 두배치 공사 같은 걸 해야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에 그거를 지금 혹시 되게 다양해서 학생이 학생이 지금 마지막 제일 첫째 단어가 이해가 없고 대충의 분위기라는 변화는 진짜 마지인데 생각한다면 조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딱 3달 남았고 한달 조금 33달이거든요.
그동안 저 이제 제 욕심은 있는데 그대로 하면 학생이 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머님 생각에서는 기말고사 결과가 보장돼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학원에 가서 보내셨으니까. 3과 4과가 이번에 이제 시험 범위인데, 3과는 그게 좋다. 과거 시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과에 이제 국기식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기말고사는 사과가 끝나고 나면 더 시간이 촉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지금 3과는 3과 마무리될 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제가 좀 조절도 해야 되고 또뭐 어머님께서 또 원하시는 또 여러분들 소극적인 것도 있으니까 뭐 학생의 성취도라든지 지금 기존에 쌓아 올려 놓은 거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것 사이의 갭을 좀 보고 또뭐 지금 지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또 2학기 때는 자율학기제라는 또 양날의 검이 될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2학년 때 갑자기 관계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막 시제 같은 것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관계사 들어가면 완전히 학생들이 헤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학기 자율학기 시기를 그때 조금 타이트하게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report on theft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쵸? report on theft, national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쵸? 그래서 national 뭐 report on theft의 뜻은 뭐 어떤 절도 사건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통계 자료가 있는 보고서가 있고 그쵸?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topic 주제 그러니까 글감으로 삼은 게 뭡니까? 글감으로 삼은 게좀더 디테일하게 그렇죠. 그럼 10대의 절도 또좀더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10대들이 도둑질하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런 bad이라는 단어도 있고 reasons라는 단어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충분히 추측 가능합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뭐겠어요? 10대들이 절도로 하는 다양한 이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읽기에서는 첫 문장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뭔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든 단어들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에 대한 얘기 당연히 관계 부사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 reasons 생략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why도 생략할 수도 있고요. The reasons tends still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very의 의미는 그렇죠. 그러면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뭐겠어요? 디프런트를 그냥 쓸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떻게 쓰면 되겠다? are different 같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the reasons are different. 그러니까 이유가 다양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사절이니까. What the reason입니까?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그러니까 이 자리에 that을 써 있으면 여러분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 설마 나오긴 안겠지만. The reasons that Jesus did 하면 틀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피터 브롤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이걸 작성하는 뭐 범죄 전문가 이런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not an issue of good versus bad or rich versus poor.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볼건 없고요. 일단 해석은 명예. 오케이.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이 녀석들의 해석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Good versus bad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선과 악이죠, 선과 악. 이건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선과 악,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오케이, okay, the reasons why things steal. 안만 길어봤자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it이 저걸 가리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it 대신 올수 있는 게 앞에는 안 보이죠. 그렇죠. 오케이. Okay. 그래서 해석은 그것은 뭐가 아니다. 선악의 대결의 문제도 아니고 또는 뭐. 뭐야,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대결, 이런 것도 아니다. 그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These days, in fact, the factors behind teen theft are becoming more complex.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오케이. 그래서, these days가 나오면, 해석은 요즘에란 뜻이고요. 일단 these days가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뻔하게 temporary fact죠. temporary fact. 그렇죠? 그러니까 permanent한 fact가 아니고요. 항구적인 사실이 아니고 임시적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these days와 같은 이런 부사구하고 함께 사용될 만한 시제가 딱 뭐예요? 진행형 시제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진행형 시제랑 함께 쓰고요. 그러니까 these days하고 are becoming 서로 딱딱 마귀가 맞아 들어가는 거야. 요즘,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던 게 아니고 요즘 이런 게 요즘의 추세다라는 얘기할 때 이런 것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은 뭐, 10대들의 어떤 절도 뒤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뒤에 있는이라고 했는데, 10대들의 절도에 뭐를 끼치는? 영향을 끼치는 이런 뜻이죠. 그쵸? 10대들의 절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점점 뭐 해지고 있다? 복잡해지고 있다. 컴플렉스의 반대말은 심플이죠. 알고 있죠. 같은 말은 뭡니까? 컴플리케이티드가 있죠. 많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단어. 컴플리케이티드. 이런 단어하고 같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이제 이어질 내용들은 요즘에 이런 경향이 있는데 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0대들의 절도에 뒤에 있는 영향이라고, 그러니까 요소라 했으니까 도대체 뭐, 왜 절도를 하는가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절도를 하는 이유가 옛날과 지금을 또 비교하거나 이런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용상 비하인드의 뜻이 10대들의 절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니까 비하인드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그렇죠. 어펙트를 쓸 건데 어떤 꼬라지로 집어넣을까요? 어펙팅이야, 어펙티드야. 어펙팅이죠. 그렇죠? 얘가 얘에게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을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affecting의 형태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affect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some teens engage in shoplifting out of a desire to impress their friends with risky behavior, while others use theft as a way to improve their independence from the adult world.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해석이 너무 안 돼. 준비 좀 해와. 알겠습니까? 나 수업 안 했어. 그 필기 한거 뭔데? 아, 네가 한 거야? 아,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것은 engage in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engage in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필게 돼 있는 내용도 있죠. some, others 이런 구조, while에 대한 얘기 중요하겠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engage in 무슨 뜻입니까? 참여하다, 관여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participate in 또 take part in. 근데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고요. 약간 느낌이 좀 다르고요. 그래도. 혹시 이 단어 아나요? 그렇죠. 얘를 써가지고 이 자리에 인바브 써서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뭐 어떤 형태가 가능해요? Some teens are involved in 해도 되겠죠. 그렇죠. Engage in은 뭐 같은 뜻이다. Be involved in 하고 같은 뜻이죠. 연루되다 이런 뜻이죠. 보통 뭐 involved in은 뭔가 좋지 않은 것에 뉘앙스가 be involved in은 뭔가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는 이런 표현이 be involved in. Some teens are involved in shoplifting. Shoplifting 뭡니까? 가게에서 몸치는 거죠. 그렇죠. 물건을 가게에서 몸치는 거. Okay. Out of desire 어떻게 해서 갑니까? 그렇죠. Desire의 단어적인 의미는 뭡니까? 욕망 말이죠. 그러니까 욕망으로부터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out of 어떤 것에서 이것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Out of a desire 욕망 때문에 shoplifting을 한다. 근데 투부정사 형용사의 원법이죠. 그렇죠? 뭐 하기 위한 impress의 단어 뜻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인상을 주다 이 말이에요. 인상을 주다. 감동시키다는 뜻도 있지만 인상을 남기다. 인상을 남기기 위한 열망이죠. 인상을 남기기 위한. 누구에게? 그들의 친구들에게. 아, 저 새끼 존나 대단한 새끼네.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With risky behavior. 뭐를 사용하여? 그렇죠. 위험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 말이죠. 위험한 행동으로 친구들에게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desire 때문에 이런 뜻이죠. 뭐, out of는 어떻게 보면 또 because of a desire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상. 뭐뭐 때문에니까. 있습니다. 원인을 표현하는 표현 out of desire, because of desire. 그 다음에 why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why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히트로 할 수 있냐. 누구 덕분에 우리가 쉽게 why의 의미를 물어볼 수 있냐는 얘 덕분이죠. 그렇죠? 이런 애들도 있고 반면에 다른 애들 이런 애들도 있어요. 여기에 도를 넣을 수 없다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 도를 왜 넣었습니까? 만약 여기서 도를 넣으면 이런 이유도 있고 나머지 애들은 싹 다 이런 이유다 라고 나머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되게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이유밖에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넣을 수가 없고요. 뭐 others는 other teens하고 같은 뜻이겠죠.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some 어쩌고 저쩌고, while others, other teens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다른 10대들은 use, 뭐한다? 이용한다. 그렇죠? 뭐를 이용한다? 자, 절도를 이용한단 말이죠. as a way to prove, 뭐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as는 뭐뭐로서란 뜻이죠. 방법으로서. 증명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어. 뭐를 증명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독립성이죠, 독립성. 누구로부터? 어른들 세계로부터의 독립성. 그러니까 우리 다 컸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컸어. 우리가 어른이야. 이런 걸 증명하려고 이런 짓을 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뭐 reasons이 뭐, the reasons why teens still vary 다양하다라고 얘기했죠, 첫 문장에서. 그렇죠? 그 중에 다양한데 여기에 짧은 글에 그 다양한 이유를 다쓸 수가 없고 몇 가지 이유를 쓴 겁니까? reason, two reasons를 얘기한 거죠. first reason은 뭐하고자 desire, 그러니까 정리해서 딱 줄여서 얘기하면 첫 번째 reason은 뭐야? desire to impress their friends with risky behavior. 위험한 행동으로 그 친구들에게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이 첫 번째 리즌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리즌은 뭐? 그렇죠. 뭐? 어디 갔어? 그렇죠. prove their independence from the 어른 세계로. 우리 이거 어른이야. 증명하고자 하는 의미.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아주 조심해야 될 단어도 요지 파악에서. 그러니까 however 뒷부분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전에 이제 오이 하나만 잠깐만 살펴보면 news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쯤이면 news 대신 쓸수 있는 e로 시작하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exploit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exploit 뭐하나? 오케이. 근데 use는 좀 가치 중립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exploit는 뭔가 안 좋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이용해먹다, 등쳐먹다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나쁘게 쓰다 이런 뜻입니다. 오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어는 use보다는 exploit를 쓰는 게 use 뒤에 어떤 단어가 뭐예요? theft가 보이죠? theft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use보다는 exploit를 쓰는 게 훨씬 더 의미상 잘 어울리고요. However 떴고요. However, many teenagers engage in stealing because they have a poor self-image and see bad behavior as their only way to gain attention or acceptance. 오케이. 그래서 however 뒷부분에 나온 게 일단 해석해볼까요? 그래서 쭉 해봤는데요. However가 완전 길을 다르게 갔나요? However 뒤에 완전히 뭐 얘기가 확 바뀌었나요? 별로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However보다는 뭘 넣는 게 오히려 더 어울렸겠다. Actually나 Impact나 이런 게더 좋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유를 몇 개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두 개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몇 개를 더 얘기하는 거야? 두 개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reason이 처음, reason to why things still vary 해서 reason을 두 개를 더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진짜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how에서 뒤에 배치시켜놓는 거야. 뭔가 뭐, 애들한테 막 위험한 행동을 하고 막 애들한테 아, 맞지? 얘들아, 나 이렇게 해. 라는 이유도 있고, 또, 우리 이제 다 컸어. 우리도 어른이야.
나는 이유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행동이야? 어른들 치고 내고 와 응? 나는 잘못해서 죽여 하고 퍼니시 할 수 있는 행동들이야. 그렇잖아.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어때? 연민이 느껴지잖아. 연민 걔에 대해서 퍼니시 할 수 없는 이유인 거죠. 그렇죠? 아, 네가 사실은 이래서 이랬구나. 하우웨버, 그러니까 하우웨버를 기준으로 앞에 이유 두 개 나오고 뒤에 이유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이씨 시끄러, 요즘 새끼들 안 돼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 뒤에 두 개는 아, 니들이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우웨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들이 뭐야 스틸링에, 뭐 절도에, 뭐 이런 텍스트로 바꿀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Engage in that because out of 뭐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out of a poor self image inventory and visual. 그렇죠? Because they have a poor self image.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poor 해서 이제 여기에 poor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공이고요. 그래서 근데 얘는 뭔가 형태로 없는 이죠. 그래서 똑같은 poor가 두 번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잘 알겠습니다. 형태로 없는 자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게 형편없는 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유일한 모르는 겁니까? 방법, 그러니까 배출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한. 그렇죠. 뭔가, 이렇게 쳐다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집중하신 것 또는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인정, 당의 뜻은 인정인데, 뭐, 이 인정이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뭔가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뭐, 아유, 이리 와라. 네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인간은, 인간이 제일, 세 가지로 나누면, 인간이 제일 원하는 거는 칭찬과 공격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없다면 차라리 벌이라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제일 받기 싫은 게 뭐예요? 무관심이죠, 무관심. 그래서, 그래서 뭐도 못하라는 얘기가 있어. 멍풀도 뭐다? 악플도 뭐다? 관심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악플도 관심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어플을 그대로 뭐 인정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네가 거기 있구나. 네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 정도로 하겠습니까? 제발아 저러고 있네. 이리 와. 꿀밤이라도 차라리 꿀밤이라도 한대 맞고 싶단 말이죠. 아주 무관심에 방치되는 거다. 그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뭐 여기 have 그렇죠? 그러니까 because they have because they see 이거 C A S B가 나오죠. C A S B C A S B가 뭡니까? 그렇죠. A를 B로 여기다라 뜻이죠. 표현은 consider A as B, regard A as B,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view A as B,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쓸모리. 뭐 발랐냐? 그러니까 A를 B로 여기다. 그러니까 regard A as B, 많이 나오면 다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뭐로 생각하는 거야?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충분한 행동을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쌍따옴 표시를 누가 한 말이겠어? 얘가 한 말이겠죠. 그니까, interestingly, 그니까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뭔가 분석을 내놓는 거겠죠. 그니까 전문가가 하는 말입니다. The burning goes on to say. 그러더니 계속해서 이어서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When things become too stressed, they become vulnerable to temptation and pressure from friends that can lead to sleep. 이 사람이 분석한 거죠. 뭐라고 분석했어? 코로나 말에 조금 뭡니까? 취약한. 그래서 easily broken 이고, 나 취약한. weak and weak, w e 취약해서 돼요. 뭐와 뭐에 취약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와 뭐에 취약한데 누구 압박이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오는 그렇죠. 친구들로부터 오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오는 뭐 야 해보자 친구들끼리 야 해보자 이런 뭐 또 친구들끼리 야 해봐 응?
오케이, 그래서 때는 뭐한 놈이야? 그렇죠, 생각할수록. 그렇죠, 선행하는 뭐? Temptation and pressure. 그래서 뭐, 여기에 뭐, 2가 두번 보이는 거야. 그렇죠, 여기 2인 투 끝에 2랑 2. 그럼 여기 2인 투. 같은 놈이야, 뭔 놈이야? 같은 놈이 죽는다, 뭐다? 나 여기에 요걸 딱 가지고 놀기 좋죠. 그렇습니다. Lead to steal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lead to의 뜻이 어디 어디로 끌어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 lead 뒤에 뭐가 와야 되는데, where가 와야 되는데, 그게 무엇으로, 그러니까 stealing 대신 쓸수 있다. lead to theft 이런 거죠. 절도로 이끄는 거. 절도로 이끄는 유혹, 절도로 이끄는 압박. 뭐 보면 뭐 일진 같은 애들 보면 야 지들이 뭐 밑에 뭐좀 똘마니 같은 애들 보면 야 니가 해뭐 시키는 거 그런 걸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절도의 원인이 뭐다라고 얘기해 주지. 지금 절도의 원인이 뭐다라고 해서 방금 문제를 그렇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러한 유혹이나 압박에 어떻게 된다?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사람이 뭐 전문가인 것 같은데, 엑스퍼트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10대들에게 뭐 하냐고. 그렇습니까? Okay. This is especially true. 그러니까, this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this에 대한 얘기는, 야, 문장 좀 해주세요. 애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이러한 유혹에 취약해져야 된다는 게 특히 더 맞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When they feel unworthy, angry, depressed, unattractive, or upsetting. 전부 다, 전부 어떤 단어들이야? 포지티브한 단어야? 아니, 전부 다. 그렇죠. unworthy. 어떤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그러면 비슷한 말은 useless 같은 단어가 있어. 쓸모없는, 가치 없는. 또 angry, depressed. 왜 이쁘라냐? depress의 뜻이 뭐야? depress의 뜻이 우울하게 하다. 애들이 우울하게 하는 거야. 나은 거야. 나은 거죠. 오히려. unattractive. 어떤 매력이 없는. unaccepted. 그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뭐 가치가 없다고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매력이 없다고 느끼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게 전부 다 뭐의 원인이야?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 이게 뭐, 어휘, 전체적으로 보면, 문법적으로는 뭐, 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분노 넘어 같은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 뭐, 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모르면, 인게이징, 여기까지 모르면 힘들어집니다. 그쵸? 인디펜던스라든지,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여기 있는 단어들이 좀, 일단, 베리부터 막히면 답이 없습니다. 그쵸? 내일부터 맞추면 이제 막 회복이 시작하는 거죠. 약간 어휘들이 좀더 생각나요. 내일이라든지, 사스트도 볼수 있겠죠. 그죠? 뭐라고 오냐? 누굽니다. 오케이. 그 외에도 어떤 단어의 형태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단어의 형태 같은 것들은. 부동산에 누르는 것도 몇 군데 의미가, 그러니까 뭐 어떤 인상을 남기기 위한 욕망, 증명하기 위한 방법. 이것도 하나 더 하나 숨겨 있는 거. 이거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탈출구가 없다는 얘기는 유일한 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only라는 단어를 통해서 약간 절박한 이런 아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only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인터러스팅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go on to do라는 표현, 계속 뭐뭐하다. go on 대신에 쓸수 있는 건데, 계속 뭐뭐하는 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continue to do 되고, keeps doing도 되죠. keeps doing도 뭐 saying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stress 얘기도 뭐뭐하고. 근데 전치사 to이 그런다고 나오고, 얘가 있죠. 그 다음에 관계사. this에 대한 얘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정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고,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한다. 10대들의 절도가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게 요지라면,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어떤, 뭐. 그렇죠. 뭐, 통계자료 막 나오고 막. 그렇죠. 뭐 이러이러한. 생각하기 쉽죠? 절도는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이게 얼핏, 그렇죠. 보이죠. 근데 왜 답이 안 되냐면, 그건 무관심 때문인데, 그러니까 원인을 몇 개 얘기합니다. 네 개 정도 얘기하죠. 그중에 무관심도 있지만 그게 전문은 아닌 거고. 그래서 끝에 이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요지가 되고 그래서 정리하고 있는 거. 셀프 이미지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때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거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till very theft versus 브루스스라고 읽어야죠. Complex, engage in, shoplifting, desire, impress, risky, independence, self-image, attention, acceptance, go on to do, vulnerable, temptation, pressure, unworthy, unattractive, unattractive. 이런 단어들이 있네. 오케이. 나 계속 본문 들어갑니다. Put a roof over someone's head. 거기 하지 않았나? 뭐라고 했었나? 이거 알았어? 넘어갔어?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일단 여기 하다가 roof over someone's head 라는 부분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roof가 뭐 roof의 뜻은 다 알죠? 그쵸? 지붕이죠. 복수형이 좀 특이해서 뭐 단어에서 우리가 좀 하기도 하죠. 복수형은 뭡니까? 그쵸. 원래 F로 끝나면 VES 하는 정상인데 예를 들면 roofs 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루프가 진짜 루프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뭐로 사용됐습니까? 어떤 비유나 이런 상징 이런 걸로 사용된 거죠. 그쵸? 그러면 지붕이 비유나 상징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퍼뜩 떠오르는 게 뭐 어떤 개념과 관계가 있나요? 그쵸? 보호죠, 보호. 그쵸?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뭐겠다? 누군가를 좀, 그쵸? 뭔가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자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렇습니까? 머리 위에 뭐 우산 씌워주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비 올 때. 그렇습니까? 제목을 보고 아, 뭐 어떤 내용 나오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뭐 내용 봐보겠습니다. Sometimes you may feel upset when you wake up suddenly from a nightmare, but you can always let out a sigh of relief.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시작이 이렇게 되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명예 한번 해석해 보자.
들어 모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이런 얘기 한 거죠. 그쵸? Sometimes you may feel upset when you wake up suddenly from a nightmare. Nightmare가 뭐예요? 악몽이죠, 악몽. 그니까. 그래서 가끔씩 너는, 여기에 메인은, 뭐에 메인, 뭐한 메인, 뭐, 추측하는 거 이럴 때도 있을 거야, 이런 얘기도. 엄청 막 업셋된 상태를 갖고 느낄 때도 있어. 당연히 when you wake up suddenly from a nightmare 악몽 때문에 갑작스럽게 깨어났을 때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좀 뭐 scared 하겠죠. frightened 있겠죠. 내어서 뭐 여기에 맞을 수 있는 어휘들 있죠. 기분을 안 하는 frightened but 그러나 뭐 여기 막 깜짝 놀라고 막 안 좋은 상황이 이제 벌써 나왔으니까 뭐 이런 건 뭐 이런 건 어디서 ready for it 하시면 어떨까? 그렇죠. 안심, 안도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동사형 때는 뭡니까? 릴리브가 있죠. R-E-L-I-E-V-E 아, 릴리브의 뜻은 안심시키다. 그러면 I am relieved 하겠죠. 아, 사이의 뜻은 한국으로 let out 내쉬다 밖으로 나가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이게 이제 이게 한숨이니까 한숨을 내쉰다는 얘기고 휴 살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깜짝 놀라고 깼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너는 뭐 받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텍션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오케이.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At least you've woken up safe and sound in your own home. 아, 오케이. 그래서 no matter how 뭘 바꿀 수 있습니까? However 바꿀 수 있고 이 however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쪽 기사의 however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까지 해석이 중요한데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뭔지 싶을 것 같아요. 나쁜 틀리는 정말로? 오케이. 그래서 노베르 항은 여기에 베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죠? 문제 또는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스케어리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뜻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뭐가 그 꿈이 얼마나 무서운지와는 상관없이 라는 뜻이죠. 그 꿈이 얼마나 너 드림 뭘 가르쳐요? 뭘 가르칩니까? 그게 뭘 가르칩니까? Not mad 그러니까 그 악몽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와는 상관없이 At least, 어찌? 최소한, you've woken up safe. 너는 뭐 했다? 너는 안전한 상태로 깨어났다. safely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왜 safe인지? 책이 잘못됐나? 아이쿠. 요거 가지고 놀기 딱 좋네. 나 왜 safe야? 그 다음에 여기에 sound인이 어? 소리? 그러면 sound in your own home 어디에? 너의 집에 sound 한다 딱 봐도 이거 동사잖아. 왜 동사냐? 여기에 얘가 아 동사 아니네. 그렇죠. 동사 아니고 이게 동사죠. 자, 네, 사운드가 형용사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럼 soundly 이런 표현에서 soundly sound에 대해서 우리가 차들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죠. sound의 다양 학교에서 sound의 수업 나갔는데 sound의 다양한 의미 안정에 중요한데요.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사로서 다 소리죠 뭐. 그다음에 이것도 알고 있는 뜻이고요. 다 비슷한 뜻들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뜻도 있고 여기서는 이 뜻이죠. 여기 나오네요. We arrived home safe and sound. We arrived home safe and sound. Okay. We arrived home. 우리 뭐 했다? 집에 도착했다? 자, 이거 얘 둘 다 형용사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도착했다. 어디에? 집에. 그리고 뭐를 집에 갔다 왔고 어떤 식으로 집에 갔다 왔어요? 이 해석이 우리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아무 탈 없는 도착에서 없이 도착했어. 무슨 식으로 하냐? 어떻게 식으로 하냐?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자, we arrived home safe and sound, so we were safe and sound.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하고 무탈 없게 도착을 한 거야.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는 얘기야.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safely, soundly 너무 안 됐단 말이야. 됐습니다. 오케이. 딱 어울리는 예문이 나왔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운드의 뜻이 다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unhurt 이 뜻입니다. hurt. 그래서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결국 뭘 꿈이야? 그렇죠. 꿈이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든지 상관없이. 됐습니까? however scary the dream was. 얼마나 뭐 엄청나게 무서웠을지 아니 최소한 너는 뭐 했다? 깨어났다? 어떻고 어떤 상태? 자 여기에 그러면 왜 아니 우리 해석은 너는 안전하고 다치지 않게 태어나고 깨어났다는 얘기인데 결국 여기에 있는 이 두 단어는 누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상태가 될 수가 없을까? 그렇죠. safety, sound, 이런 것들입니다. 어디에? 그러니까 너에게 결국 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집이 있다. 어떤 집이 있다. 그러니까 보호해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루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제목이 나왔고. 그쵸? 보호자리가 있다.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이런 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을 막 들죠. 제목이. 아?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go back to sleep because you know that your loved ones are just around in the corner in your own bed. Okay, 그럼 뭐 좀 해요? 자, 너는 뭐 하기 위해 되돌아갈 수 있다. 자기 자로 다시 갈 수 있대요. 어? 왜? 네가 뭐 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이죠. 뭐를 알고 있어. 여기에 love once가 이걸 누가 안 쓰는 모습인데 your 뭘 쓰는데 your family members을 얘기하면서 너의 뭐 하는 뭐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시고,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있다. 어디에 있다? 가까이에 많이 주고, 그래서 모퉁이만 돌아서면 있으시니까, very close 많이 줘. 매우 가까운 곳에. Just one call away에 있단 말이죠. 한번 부르면 달려올. 이거 뭐 모퉁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주 가까운 곳에 very near 있으시죠. They are just very near to you. In their own bed. 자기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들이 깍 소리 지르면 금방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너를 뭐 해주는 존재들이 전부 다 그렇죠. 프로텍트 해주는 존재들이 그렇죠. 보호해주는 존재들이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저쪽 한 코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Your home is a special place that protects you and your family from everything.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외부이죠. 그렇죠. 외부이니까 아니니까 이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protect A from B니까 A를 B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의 지역도가 특별한 장소라고 했죠. 그렇죠?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보호해주는 너와 너의 가족들을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특별한 장소다. 너에게 뭐가 있습니까? 홈이 있으니까 너는 릴리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할지라도 안심하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살짝만 보면 unfortunately가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unfortunately가 나온 걸로 봐서 여러분들과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오케이. No matter how에 대해 좀 살펴볼까요? 여기에 해놨나? 복합관계 대명사 나오겠습니다. 노메르 하우, 일단 하우에버를 했고요. 학교 선생님. 자, 학교 선생님 어떻게 설명했냐고. 이거 설명하기 좀 많아가지고. 학교 선생님 어떻게 설명하던가. 오케이, 그래서 그 꿈이 얼마나 무서웠는지와 상관없이 또는 그 꿈이 얼마나 무서웠을지라도 엄청나게 무서웠을지라도 이렇습니다. 내가 그것과 관계없이 최소한 남친도 오케이. 그 다음에 unfortunately 보겠습니다. Unfortunately, this is not a reality that everyone shares. 오케이. 그래서 this에 대한 얘기 This is not reality. That's special. Okay, 그래서 뭐? This는 앞에 네가 겪은 상황 다 모두 앞달라. 앞에를 그냥 보여주는 네가 막 스케어리한 나이트메어를 막 와! 했는데 와, 에이, 진짜 You can let out what? Let out what? Let out you can let out the sigh of relief. 안도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한 네가 안심하고 온라인 사용을 할수 있는 다음에 네가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your loved ones, your family가 됩니다 했죠. 그러니까 너들이 바로 지척에 just around the corner 그러니까 just one call away 그가 한번 좀 달려올 very near to you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페셜 플레이스 그다음에 지켜주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서부터 unfortunately가 떴으니까 뭐해줄 protect 해줄 뭐가 없는 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아니랬어.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또 국제에 대한 얘기. 관계 부서, 아니 관계 대조사도 뭐, 누가 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얘기, 모든 사람들이 향유하는 뜻이고, 모든 사람들이 뭐 누릴 수 있는 이런 면에서 누릴 수 있는 현실은 아니다.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on't wake up in a certain kind of bed.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한다?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디에서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침대를 타면 어떤 얘기인지 있더라도 뭐 되게 근데 instead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 대신에 They open their eyes to see a bird flower around making wood. 왜? 뭐가 나? 그렇죠. 왜 입구를 안 쓰지? 저기 C. 그래서 리그 소가 아무거나 만나 해보면 일단 얘는 동명사 현재 부서 당연히 뒤에 꾸며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리그는 이렇게 쓰이겠죠. The container leaks 이렇게 쓰이죠. The container leaks. 그래서 무슨 뜻이야? 통이 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루프가 이걸 하는 거야, 이걸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더 컨테이너 릭스니까 더 루프 릭스라고 할 수 있구나. 얘가 이걸 하는 관계죠. 그래서 달리는 남자들이 뭐였어? 러닝 맨 당시 리킹 루프가 될 수밖에 없는 릭스 하면 안 되겠죠. 자동차도. 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수업 그러니까 대비되는 개념이 뭐겠어? 여기서 뭐랑 뭘 대비시켰습니까? 서브템포스를가져고 뭘 대비시켰어? 그렇죠. 저렇게 포멀한 리킹 루프가 더러운 바람이라고 그러니까 대신에 이러는 대신에 그들은 뭐 한다? 그렇죠? 여기 뭐 한 놈이지? 이 청정사에 대한 놈이죠. They open their eyes to see it. 명상품을 해보단 말이에요. 뭐다? 명상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쓸 수 있다? 이슬로 넣고 쓸 수 있다? 이슬로 넣고 쓰면 they open their eyes to eat. 이상한 거야. 눈, 그건. 이건 아니었어요. 이거 보다. 와, 정말 재밌어. 아, 눈, 왜? 자, 그쵸? 왜 보자? 그쵸, 이건. 뭐 해서 뭐 했다? 눈 떠서 이렇게 했다. 눈 뜨니 이렇게 하게 됐다. 잘하니 가수 된다. 어? 결과는 없고, 뭐 부서졌고. 그들은 눈을 뜹니다. 떠서 뭐 하게 된다. 뜻이야. 넓고 느낌으로 더러운 바닥이다. 더러운이 아니고 먼지네요. 그냥 덜티 아니네. 덜티 맥스는 상관없네. 먼지가 가득한 바닥 또는 비가 새는 지구를 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덜티나 또는 여기는 뭐 물이 새겠죠. 비가 새겠죠. 그러니까 먼지나 비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바깥으로부터 오는 함수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프로텍트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준다고. 그러니까 프로텍션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반대되는 개념 같은 경우에 이랑 반대되는 거죠. I didn't realize for a long time that something I take for granted would be someone else's biggest dream. 그래서 글쓴 사람이 이제 뭔가를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못 깨달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시대로 못 깨달은 거야? 과거에 못 깨달았다. 지금은 깨달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 시대를 쓴 거고요. 그래서 해석은 내가 뭐 했대요? 깨달지 못했던 거죠, 옛날에. 이번에 동안 뭐를. 그쵸? 내가 뭐 했던 것? 그쵸?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뭔가가
다른 사람의 모아낼 수도 있다라는 건 가장 큰 꿈, 꼭 이루고 싶은 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선수가 여기에 중요한 친구가 나오고, 테이프 브랜디드. 맞습니다. 당연시하다. 이거 당연시하다. 맞습니다. 테이프 브랜디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건 만드는 대신으로, 그쵸? 그니까, 리얼라이즈에 무슨 저를 끼고 있다? 목적어서를 알겠어. 그쵸? 목적어서를 끼고 있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했다. 으라라라.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여기 대신에 이것도 대신으로 위치 쓸 수 없어. 그래서 아이디어다. 아, 목적격이라고. 얘가 something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냐. 그래서, 원래 구조는 외워야 되는 거, take A for granted, take A for granted. A를 당연시하다. 그래서, 이 something이, 선행사인 something이 take에 목적으로 들어가니까, 관계 부사가 아닌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여긴 뭔가가 could be, 이거 가능성 사실 패티 may, might 아시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시 여긴 건 바닥에 당연히 뭐가 없어야 되고 먼지가 없어야 되고 지붕은 당연히 비킹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당연한 거면 지붕 어떻게 비가 세? 그게 어떻게 지붕이야? 했던 것들이 아 제발 비가 안 새는 지붕을 갖고 싶은 내 꿈이다! 제발 깨끗한 바닥에서 언제 안 나게 사는 게 꿈이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그러면 학교 선생님 뭐 했나? 를 보면 뭐. 몇 번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고요. 뭐, 그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뭔데? 자,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으면 너만의 방식을 소화시켜봐봐. 그치? 여기 무의지 동작을 쓰는 건 뭘 쓰는지는 wake up, leave, grow up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뜻은 깨어나는 거고, 이건 사는 거고, 이건 잘하는 거야. 그쵸? 여기가, 나는 잘해야 되겠어. 이렇게 잘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잘하는 거야. 내가 살아야 되겠어야 그냥 삶을 있는 거. 그니까, 굳이 뭐를 안 가지고 그냥 하는 동작들을 여기다 붙은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붙으면, 투두가 붙으면, 그게 무슨 정보입니다? 투두 동사의 결과적으로 뽑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투두 동사, 아까 전에 여기에 투두 동사의 뽑는 보다 결과적으로 뽑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걸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동사들이 앞에 있고 그 뒤에 추궁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 태어나니 누구 아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태어나니 뭐 빌 게이츠 만수로 아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태어나기 전에 난 만수로 아들이 되겠어 뭐 이런 거 생각한 거야? 아니죠. 그런 게 바로 무의지 동작이라고 그렇습니까? 뭐, 그럼 이런 표현도 있죠. 비본이라는 표현도 그 무의지 동작이 나올 수 있다. 비본 뭐하다? 편하다. 응. 비본 to be born to be wild. 한번 비본 to be wild. 태어났더니 어떤 놈이 되겠더라? 무법자가 되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결과적인 겁니다. 그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뭐 무리지 뭐 이런 것들 하면 이게 여러분들 방식으로 소화를 시켜야 돼. 굳이 마음 안 먹어도 하는 동작들 이게 투구가 오면 태어나니 만수가 아닙니다. 네? 이런 느낌이다. 결과적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됐다. 테이크 에프리티 했고요. 그다음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질 내용을 미리 해보면 이제 뭐가 뭐인 사람들, I take for granted 했던 something을 보러 여기는 사람들, biggest dream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좀 꿀꿀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원데이가 나오고 I learned라고 시작을 했어. 그렇죠. 지금부터 자기가 겪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기의 experience에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제 막 되게 불우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겪거나 듣거나 읽거나 어떻게 접하게 된 거고 직접적 경험이든 간접적 경험을 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One day I learned about a program that needed volunteers to go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o help build houses for the poor.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쵸? 헤비타트 운동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 여기에 런드는 그렇게 이제 중딩처럼 해석하면 안 되죠. 그쵸? 그렇죠? 내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게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우연히 알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그쵸? 우연히 알게 됐다는 동사가 있죠. 아. came across로 써도 되겠죠, 이거. 그쵸? I came across a program. 그러니까, learn about 뜻은 뭐, 배운 게 아니고요. 우연히 알게 됐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One day I learned about program. 나 어떤 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됐어. 우리 프로그램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죠.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소셜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소셜 액티비스트들이 하는 사회 운동가들이라는 것이고 Then needed volunteers to go to different parts. 그래서 그동안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을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특수동사 무슨 동급이야? 이런 것도 있 부사 왜? 이거 위에 뭐 그렇게 이거 뭐 약간 뭐 경계에 서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성공한 그래서 성공한 자원은 뭐 하기 위한 가기 위한 가기 위한 어디로 가기 위한 세계의 다양한 장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부정품이랑 부사적이죠. 왜? 의도죠. 그러니까 세계의 다양한 곳을 가는 의도죠.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뭐, 지키는 걸 돕기 위해서, 누구를 위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계의 다양한 장소로 가기 위한 자원분산 필요한 것을 우연히 접하게 됐다. 어? 네, 그래서 문법적인 내용을 한 번은 다 얘기했습니다. 이 대수에 대한 얘기. 그렇게 내려가고 여기 모습을 생각할 수 없죠. 그쵸? 얘는 모태시대 우리들에서 더 프로그램 그러니까 I learned about the program and the program needed 라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 이제 지금쯤 할 때가 됐는데 오케이 하지 말까? 뭐 궁금하죠. 뭐 준사역 동사라서 일어난 현상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뭐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뭐. 오케이. 그다음에 after watching a presentation about it, I was really touched by the mission. So I decided to take part in the next volunteer trip. 그래서 뭐 언제 피스에 대한 얘기 더 프로그램 대신 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터치드에 대한 얘기 터치가 감동을 준다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니까 난 정말로 감동을 받았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무드가 가능하죠. I'm really moved by mission. 어? Mission, 뭐 하는 미션이야? 뭐 하는 미션이야? To build a house is for the poor 하는 미션이죠. 어? 너 집, 가난한 사람들 집을 주려는 프로그램을 배우고 어떤 감동을 받았고 이것이 내가 뭐 하는 게 감동받는 게 뭐가 돼서 머리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뭐 했다? 디사이드는 워치처럼 알죠? 그래서 강의를 그래서 take part in 뭐 하나? 참여하다, join in, participate in,
take part in next volunteer trip. 다음번 다음과 가는 거, 지금 여행이나 할 수 없겠죠. 가는 거에 take part in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애프터는 사실 내일 이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명은아니야 현재 무사한 사람 모바일. 왜 그러냐면 애프터가 모드되고 모드되냐면 전치사명에서 수정되죠. 조금은 얘를 전치사로 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고 동명사가 되는 거죠. 얘를 접속사로 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인사, 그쵸. 인사 부분에서, 그쵸. after I was가 생겼을 때가 될 수 있겠죠. 오케이. After I watched the presentation about the program, and I will customize the question. So I said, the question is, I had many doubts. 얘 어떻게 읽어준다고? Doubts. 오케이. Thought. I had many doubts, though. 이런 걸 보고 참을라고 하는 게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쵸? Though I had many doubts.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 들어가기, 이게 짧지만 중요한 거예요. 짧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단어 왠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고, 뭐만 봤으면, 프레젠테이션만 봤죠. 그래서, 뭔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가 많이 있었다? 뭔가 의식이, 뭐에 대한 의식이 많았을까? 이게,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건 뭐가 중요하냐면 뭘 파악하는 게 중요하냐면 doubts about what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쵸? 이 사람은 뭔가 마음속에 의구심이 나서 의구심을 갖고 가는 거야. 그쵸? 근데 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그 뒤에 그 의구심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는 뭐가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심이 이 단체에 대한 이 새끼들 진짜 일도뻔로 하나? 이런 의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심일 수도 있다? 정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있을까? 라는 의심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기가 접근한 경우 해결된 이 다우트가 뭐를 통해서 가서 겪는 익스피어리언스에 대해서 해결되는 그런 내용을 주시겠죠. 됐습니까? I didn't know, 이게 됐네. I didn't know anything about construction and we'd only be there for 2 weeks.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다우트를 가지게 된 이유가 나오죠. 그쵸? 내가 뭐 했습니까? 그쵸? 낮 있으니까 썸 아니고 얘는 그랬죠. 그쵸? 그래서 나는 뭐해? 컨스트럭션 뭐해요? 그쵸? 비슷한 말은 빌딩이죠. 그쵸? 나는 뭔가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다 이런 걸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쵸? 그리고 we'd only be there. 자, 여기에 얘는 뭐 해주는 겁니까? 그쵸? 이 분들은 뭐 하는 놈이야? 과거로 했었다? 뭐 모두 여러분 미래 과거죠. 과거의 미래거든 이거. 지금 여기 뭐야? 얘가 갔다 왔겠어? 안 갔다 왔겠어? 갔다 와서 보기 대해 좋은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과거의 미래야. 근데 이게 이미 그거보다 더 과거니까 과거의 미래 하려니까 시제일치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것이었다. 그쵸? 얼마 이거 스포 숙소 시간 단위죠. 몰라 얼마 동안 2주를 묻고 우리말로 좀 다르게 표현하긴 하죠. 2주 동안 또 한국에 뭐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2주면 며칠이니까 14일이니까 대충 15일하고 비슷하니까 뭐 보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알고 계시고 뭐 보름도 안 되게 있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거를 잘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쵸. 이제 다우트의 의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의심이 생겼다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거기에 체류하는 기간이 어떻다? 체류하는 기간이 어떻다? 너무 짧다라는 2주 동안 뭘 할 수 있다는 뭐 잘 짓지도 못하고 잘 만들지도 못하고 혼란이 맞자 여기 only라는 단어가 보이고 그러니까 2주라는 기간은 어떻게 생각한다? 짧게 생각한다는 필자의 태도가 표출하는 태도가 있는 거죠. 20밖에 안. 그러니까 이 다우트는 이거에 불과하고 그 기간 체류기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난 잘 모르는데 야. 아? 그다음에 Could we really change these people's lives? Lives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as the position has suggested.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한 놈이야? 누가 이놈? 여러분 중국 가면 배웠으면서 좀 지났네. 이런 코드를 보고 뭐라 그런다? Strong, 그렇죠. Strong out. 할 수 있겠어? 이런 거. 그래서가 강한 의심의 strong out. 그래서 근위를 대신 왜 진짜 바꿀 수 있겠어? 그럼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다? 그렇죠. 의심하는 너무 이제 단어가 바뀌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이 필터의 심정은 어떻다? Very 다운투스 하겠죠. 또 very S로 시작하고 비슷한가? Very suspicious 하겠죠. Suspicious 어떤 의심하는 SSPIOS 글자에 suspicious 하고 SSPIOS SUSPIOS suspicious. 그냥 IOS 아니고 I 앞에 C I O S 이 단어를 또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내가 프레젠테이션에 본 부루하게 가는 사람들이겠죠. 어? As의 의미 중요한 거 알죠. 그래서 as 누가 뭐 했던 대로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뭐 했던 대로? 뭐 했던 대로? 제시했던 대로, 보여줬던 대로. 이거 다 바꿨을 수 있는 단어는 as the presentation had presented 했죠. present 뭐 하다? 보여준다. showed 되겠고요. 그치? 이렇게 해서 I was going to find out soon enough. Soon enough. 이제 금세야 되지. 그래서 find out 뭐에 대해서 이렇게 얘가 지금 뭘 끊었어. 이렇게 이게 의심이 내가 이런 건데 그 의심을 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was going to니까 또 과거에 미래죠. 그러니까 이걸 서두르고 갔다 왔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니까, 그 다음에, the volunteers and I got to meet the family that would be moving into the home we were going to build the day after we arrived in Karjat, India. 오늘 어디로 왔는지 나오죠? So, I was here and I got to meet the family. 가슴도 뭐지? 여러분, get to know가 뭐죠? Get to know. Get to know. 뭐 하게 되다죠, 알게 된다죠,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습니까? 만나게 되었다. get to know. 그러니까, get to do 하면 뭔가 서서히 해가는 걸 뭐 get to do 이렇게 표현합니다. get to know. 서서히 알아가다. 그쵸? The family. 뭐, 이때 뭐 한데? 그쵸? 오늘은 뭐 한 거? 과거의 미래도 기재 위치. 그다음에 we moving into the home we were going to build the day after we arrived. Okay. The day after we arrived. 우리가 뭐한 바로 다음 날이었고 뭐한 이곳에 이곳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뭐하기로 되어 있었던 우리가 직기로 되어 있었던 집에 뭐할 예정이었다? 기사 들어올 예정이 가족을 모하게 되었다? 만나게 되었다. 아? 네, 걔는 직접 관계되는 사니까 생각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 더고 여기에 관계대명사야 관계동사야.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까? 왜? 선행사가 뭔데? 선행사가 뭔데? 더 홈인데 더 홈이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죠. 어디에 들어가? 빌드의 목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we are going to build the house죠. 선행사가 명사로서 들어가서 부사로서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되었어야죠. 어? 더 홈 같은 거 where 될 것 같은데 관계했습니다. 또 여기 관계부사 where 같은 거 있어야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한 다음 날 들어가기 우리가 하루 만에 짐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하루 만에 짐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딱 와우. 그래서 짐을 빨리 짓는 오케이. 그래서 this family of five was living in one room hut. 그래서 이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사 가기 전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 가기 전 상황이 어떻게요? 그렇죠? 그래서 방 하나짜리 오두막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인 가족이라고 되겠죠. 이 5인 가족이 방 하나밖에 없는 오두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It was quite clear that this place was not big enough to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네, 그래서 이제 대한 얘기. 이제 대한 얘기. 어? But, 그러면, the home was quite clear 하는 그 오두막은 꽤 깨끗했다고 합니다. 이제 해야 되기. 아, 힘들어. 소 두 마리 끊고 가고. 가두어 듣기보다나, 제 니아가 꽤 어떤 일이었다? 꽤 분명했다. 제 니아의 사실이 꽤 분명해 보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제 니아 뭐, that this place was not 여기 하우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만든 집. 또 하우스에 대한 얘기. 동사죠, 동사예요. 하우스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살다, 수용하다. 수용하다. 하우스가 동사로 쓰이면 수용하다. 그냥 초부정사가 되었고요. 무슨 조건이야? 형용사? 왜? enough는 부사인데 형용사의 꿈을 받을 수 있나? 오늘도 어찌 크지 않은 어찌 크지 않은 수용하기에 크지 않은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그래서 무슨 조건? 부사적이죠. 여기서 수식하는 nothing을 표현하고 있죠. 제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석이 꽤 분명해 보였습니다. 꽤 분명했습니다. 게리아 이 장소 this place가 내리수학수 더 원룸 헛 대신 뭐죠? 그러니까 이 원룸 것이 was not big enough 어떻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해서 충분히 크지 않다 뭐 하기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 분명 다섯 명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was not big enough 하다는 사실은 quite clear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죠. 그쵸?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크지 않은 게 원인이 되어서 하우스를 할 수 있다 없다 수용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 가족들도 장난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this place was not so big that 알잖아 not so big that 뭐 not so big that 나뭐
It couldn't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됐습니까? House 할 수 없어. Okay, 그러면 not too big 대신에 뭘 썼는데 was too small 했대죠? 너무 작다. 뭐 하기엔 too house 하기에는 house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래서 In addition to that, there were jars everywhere to catch all the rainwater dripping from the roof. Okay, so that's the only. In addition to that, that's the only. This place was not big enough to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이거 대신 없죠. 그러니까 모든 가족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그 음악팀이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에 더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이게 좋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to make matters worse 이 뜻이죠. 그렇죠? To make matters worse. To make matters worse. 설상 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것들을 쭉 나열하는 거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상황. 우리 가족이 한 방 하나 있는데 살고 있고, 좁고. 게다가 또, there were jars. 뭐가 있었대? 항아리가 있었대죠. 어디에? 어디든지 있었단 말이죠. 수두에 무슨 용법? 이렇게 되죠. 뭐 하기 위한 항아리가 모든 곳에 있었대요. 캐치하기 위한, 뭘 캐치하기 위한 거래요. 어떤 레이버를, 얘는 왜 이 꼬라지야? 내일 끊어주죠. 그렇죠? 그럼 레이버가 드립을 해, 드립을 당해. 드립 뭐 하던데? 드립 뭐 하다길래? 레인 워러가 뭐 하겠어? 떨어지겠죠. 그니까, 드랍하고 비슷한 뜻이죠. 루프가 리그를 해요, 리그를 당해요. 그쵸? 그래서 이꼬라지. 그러면 지구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모든 육방울을, 우수라고 하면, 우수를 뭐 하기 위한, 다 캐치하기 위한, 짤들이 있었다. 그니까, 이게 바로 무슨 루프야? 이게 무슨 루프야? 리킹 루프였어. 그니까? With all these jars on the floor, there was hardly any space to see. Now, along like that. 자, 이거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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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
선생님 해석은 안 쓰시는 건데요. 이제 하면 되는가? 그냥 지금 말로 하고 치웁니까?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얼마 없었는데 아니 두 번, 다음번에 내가 이거 똑같이 수업하면 이제 해석할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 너무 준비, 아니 너무 그래 진도 안 나간다 진짜. 언제 수업했어 이거? 2주 전에? 해석이라도 좀 해보든지. 응? 아, 이거 뭐 좀 떠먹여줘야 됩니까? 해석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해석은 기본이고 메이스도 빨고 와야 돼. 수업 내는 거에서. 응? 이렇게 해석으로 하고 있는 수업은 어디다 보는 수업이지? 그러니까 기본 중에 가장 기본만 하고 있는 거야. 다른 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we all need jars on the floor. 뭔 뜻입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뭐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냐면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뭐? 사도명이 들어가기에는 작다는 얘기가 제일 먼저 이 지금 현재 이 가족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 취약한 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제일 먼저 방 하나, 원룸에 다섯 명이 사는데, 좁아. 그니까, 두 번째, 뭐가 하고 있어? 지붕이 막 새. 이렇게 표현했어. 두 번째 얘기는. 이는 해주 that. 돼지 가르치는 게, 문장. 돼지 맞춰도 작, 좁다라는 얘기 했죠. Two house, one family members 하기에는, not big enough라는 얘기 했고. 그니까, 이 돼지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단 얘기 한 거냐. 막 지붕이 막 새고 있어갖고 항아리가 막 여기저기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with all these jars on the floor. 그러니까 얘는 일단 우리 뭐 보습 같은 칠 때 일단 바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네가 한번 바꿔라는 의미란 말이야. 일단 이 상황 포함해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지. 미에서 써서. 됐습니까? 얘가 포함하고 이런 얘기 얘가 딱 나오고 이런 얘기 딱 하면 이제 또 안 좋은 거 또 얘기하겠구나. 미리 뭔 얘기 하겠다고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모든 이 항아리들 일단 하고, 아, 봤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하늘에 대한 얘기. 뜻은 뭐고?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죠. 같은 말은 seldom 있었죠.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그럼 애니가 정상적으로 쓰인 거야? 비정상적으로 쓰인 거야? 정상이죠. 나시나 문표 있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언제라 그랬어? 거의 어떤 공간도 없었다라고 해야죠. 나시 없지만, 그러니까 거의 어떤 공간도 없었다. 그냥 뭐한 놈이야? 그렇죠? 형용사의 형용사적 구조. 뭐하기 위한, 만기 위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lie down이 뜻이야. 누구다지 이거? 수업은 let alone lie down. 그럼 이거 뭔 뜻이냐? 눕는 것은 차치하고라고. 눕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뭔가인지 알겠죠? 차치하고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도 못해. 이것도 못하는데 안 치고 못하는데 눕는 건 온감생심. 그렇습니까? Let alone lie down. 눕는 것을 그러니까 그대로 해놓으면 혼자 내두래요. 그렇죠? 혼자 내두래. 누구를 눕는 걸 혼자 내두라 이런 뜻인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꿈도 못 꾸고요. 이것도 부족해요.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Let alone lie down. 눕는 것은 건강생이 꿈꾸고요. 거의 뭐할 장소가 없다? 안 되고? 이게 투부동사 형태형 꿈이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천부정사 형용사 맨날 짜는 게 살아있네 죠. 그래서 그럼 식 같은 거 대표적으로 여기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 왜 그렇지? 자, 스페이스가 무슨 뜻도 있기 때문에 구성적인 뜻도 있기 때문에 무슨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It was shocking to see how they were living.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다주어, 진주어죠. 그쵸? 그래서, 여기 how에 대한 얘기. 초중, 하나도, 의무사죠. 반드시. 그래서 그들이, 여기 그들은 이 다섯 가지 얘기하고, 오인가지 어떻게 살고 있는 중이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일이었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살짝 I로 바뀌면 어떻게 변하는지 알죠? I was shocked. 알죠? 나 장난치고 뭐 그런 장난 아시겠죠? 뭐 그렇게 되면 또 청동사 용법도 바뀌는 거 알죠? 그래서 I was shocked. shocked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shocked는 이건 감정적으로 아니고 감정의 원리에서 나오는 바뀌겠죠. 생긴 것도 바뀌고. After meeting the family of five, 5인 가족을 만난 다음에 I felt ever more determined to build them a beautiful home.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가? 응? Strong will이 생기는 순간에 strong will. Strong will이 뭔데? 강한 의지가 생기는 순간이고. 됐습니다. 오케이, determined의 뜻은 결심한, 그래, 결심 있어. Strong will을 의미하는 거죠. 충동사의 무슨 용법? 충동사 용법 왜? 오케이. 어찌 어떠이죠? 어찌 어떠? 됐습니까? 어찌 결심한? 그들에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겠다는 결심한 상태가 되었다. 부처님도 감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겠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 Evermore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라는 뜻으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굳건한 결심을 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 언제부터 였대요? 만난 다음에. 바로 만난 것 같아요. 영화에 반말한 집에 다섯 명이 살고 있고, 막 지붕 죽고 해가지고 막 항아리 막 있고, 이거 뚝 떨어지고 있고, 안 뜯어 놓고, 눕는 거는 아예 꿈도 못 꾼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사고 누른단 말이에요. 그니까, 아, 이렇게 달다니, 나의 그 편안한 삶이 있는데. 그래서 강한 비터민 때는 작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나머지 필기해준 것들 보군요. 뭐 그거 얘기했네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필출이라는 얘기했죠. 자, 더는 안 붙이는 게 맞는데 그게 어디 있었지 더 푸어가? 여기 이 상황에서 그런가? 아, for the poor 이렇게 되네. 여기 더는 빼야 됩니다. 이게 특정한 사람 얘기하는 건데 뭐 푸어는 그냥 푸어 캐퍼 가난한 사람들 진짜 특정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죠. Take part in jar drip 뭐 드립하고 드랍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Hardly는 거의 하지 않는 이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이기 때문에 not 들어 있도록 해석하라고 했고요. 이거 뭐라고 쓴 거야? Let alone 혼자 있게 내버려 두다? Let을 move로 바꿨을 수 있다? 자, Let alone 쓰임새 한번 예문들 좀 만나볼게요. Leave alone. Leave alone. 자, 여기 나오죠. Let alone 뭐뭐는커녕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let alone 어떻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리브 언론이 혼자 이렇게 내버려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혼자 이렇게 내버려두더라고. 바꿨을 수도 있다고? 에? 그거는 좀 다른데? 많이 다르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야, hard, 아, hard하고, 아, 그 얘기 있고, hard하고, hard이라고 안 하는 게 좀 hard는 자기 혼자 붙이고, 잠 붙이고를 다 한다는 얘기는 자기 혼자 혼자 붙이고, 갖고 있다라고, 주어볼 때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힘들도 되지만 힘들게도 되죠, 하드는. 그쵸? 단단한 이란 뜻도 있고요. 하드하고 하드는 아무 관계 없이 하드는 빈도 부서로서 거의 뭐하지 않게 라는 부서다. 오케이, 그 다음에 let alone 이란 표현. 뭐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런 얘기 나오죠. There isn't enough room for us, let alone any guests. There isn't enough room for us, let alone any guests. 그러니까 손님은 생각도 못하고 우리가 쓸 충분한 공간도 없어. 여기 룸은 룸이 아니죠. 그렇죠? 룸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룸이 아닌데 룸의 뜻은 뭐 공간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설명한 건 let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 언론 이걸 설명합니다. Let me alone 이렇게 하면 나를 좀 혼자 내버려둬 이런 뜻이죠. 근데 let alone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있죠. Can you program your VCR? Let alone work a computer. 뭐 쌈박한 거 없나? Come out on the bottom. Let alone trying for the top. He does not take a bus, let alone a taxi. Okay, 그래, let alone이 지금 무슨 구조를 계속 만들고 있냐면 병렬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마치 접속사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work 동작을 써잖아.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 이거 come out on the bottom, let alone try to get top. 좀 도와줘, 수업. 그쵸? 이제 잠이 깨는데, 그치? 마실 때 되니까 잠 깨잖아. 연예 소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페인어네. 요새 빠바르 근데 진도를 잘 안 나가고 있나 봐. 오케이. 어차피 우리 일요일에 수업 할 거니까 좀 보고 좀 와봐. 알겠습니까? 제발 좀.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도 돼. 어? 아니면 뭐 니들이 자료를 뭐 구해가지고 막 뭐 없잖아. 해석 참고할 자료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 이런 뜻일 것 같다 이런 것 좀 해오면 우리가 보시는 듯